저희가 남자 마스터 경기는 서동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됐네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야지 밸런스가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셋이서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제가 좀 전에 4강 경기에서 김동우 선수랑 게임을 쳐봤었는데, 네. 오늘 드롭샷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뒤에서 잠시 봤는데. 그게 김동우 선수의 본인이 어떤 핸디캡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는 건데, 일단은 다 끊어요. 보니까 제가 전에는 랠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끊어서 어떻게든 발리를 놓는 거죠. 잘 들어가면은 입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전에처럼 드라이브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드롭이 너무 잘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데뷔를 잘 못했는데. 데뷔하세요. 네, 데뷔를. 그래서 네. 이번 네. 기회에 데뷔하는 건가요? 네, 데뷔하는 걸로. 네, 이번 기회에 데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 발리 드롭이 오늘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네. 유리코트에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송일환 선수는 그럼 네. 또 어떤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샷도 좋고 워낙 수비가 네. 좋은 선수라 스탯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송일환 선수는 어차피 공을 잘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김동호 선수를 얼만큼 지치게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관건이고요. 네. 김동호 선수는 날카로운 샷으로 얼마나 또 송일환 선수가 워낙 잘 뛰지만 어차피 네. 어느 정도 뛰면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자, 극복할 수 있을 건가 뭐 이런 부분에 공이 지금 잠깐 나갔네요. 지금 볼보이로 지금 우리 그 여자 마스터에서 우승한 임정현 선수가 뛰어갔습니다. 임정현 선수를 저렇게 써먹네요. 자, 새벽길님 경남 화이팅. 자, 이번에 오늘 경남에서 일 내나요? 여자 그럴까요? 마스터 우승하고 남자 마스터 자 결승 갔습니다. 자, 이번에 김동우 선수가 팀 테크니 새로운 멤버가 됐다고. 네, 맞습니다. 임정현 네. 선수와 함께 내년에 이제 팀 테크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김용진님 병길 어쩌라고 점점 안중기님 동호 화이팅. 자, 지금 그 김동호 선수는 제가 보니까 드라이브도 굉장히 힘있게 나오고 있고요. 네네. 발리를 놓는 타입, 그러니까 공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만 컨트롤을 하려고 잡고 가기 때문에 송일환 선수가 얼마나 데뷔가 될지 그게 지켜보는 송일환 선수가 그 김동호 선수의 공을 얼마나 잘 받아서 컨트롤하는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자, 나머지 코트에 있는 불을 좀 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서 좌우 불은 그렇게 해서 껐어요. 자, 우리 지금 대전에 있는 저 송진원 네. 씨가 두 분 다 기본이 완전 좋은 선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네요. 자, 경태 이란이 화이팅, 명곤 씨 동우 화이팅. 자, 지금 불을 끄니까 약간 PSA 느낌 같은 게 나고 있어요. 자, 민창 아빠는 누구신가요, 진주님? 민창 아빠가 민창 아빠 누구세요? 김동우 선수 같은데요? 김동우 선수가 민창 아빠. 네. 동우 결혼했습니다. 동우 결혼했어요? 그럼요. 애가 둘인데. 동우 애가 둘이에요? 네. 모르셨나요? 나 이때까지 총각인 줄 알았어, 동우. 죄송합니다, 김진주님. 자, 내가 나이 먹을 때 남들도 다 나이를 먹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김동우 선수 그 경남연맹 전무이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네. 저런 분들은 근데 또 스쿼시까지 잘하셔. 네. 아, 참. 자, 여기도 한 분 계시잖아요. 복 받았어요. 네. 영인 스쿼시 연맹의 전무. 자, 그 경남 연맹에 졌습니다. 경남 연맹보다 잘 못하는 걸로. 도 단위니까. 그렇죠. 시 단위에서는. 시 단위는 기타 시 지역은 네, 어때 그렇죠. 도 단위에서. 아이는 하나라고 봅니다. 스쿼시 일을 또 보시면서 선수로 또 동호인 선수로 하는 것도 좀 예, 서로 열정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해내기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자 좀. 여기 보니까 그 민창아빠의
애, 동우 선수는 김동우 선수 애가 하나라고 하네요. 아, 애는 하나래요. 네. 네. 자, 누가 애가 둘이래요? 하나나 둘. 사과하세요. 못생깁니다. 사과방. 못생길 겁니다. 자, 남자. 와이프라고 하시네요. 자. 아, 그러십니다. 네. 우리 김동우 선수 되게 친해요. 네. 친해요. 겁나 친해요. 그때 같이 술 먹었던 애가 저예요. 아, 자, 공이 길이가 좋다 보니까 보스트로 받아냈는데도 다운이 됐어요. 공이도 좋고, 네. 또 그 타이밍이 좋아요. 뒷벽까지 안 보내죠? 네. 아, 자, 이번에는 크로스가 다 네. 각이 좋았어요, 그죠? 아, 자, 예, 아주 뭐 깨끗하게 이게 딱 들어가네요. 자, 김동호 선수가 먼저 리드를 해서 공을 끝으로 해야 이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려 지금 그 송일환 선수가 약간 공격하는, 아, 네. 아. 김동우 선수가 이렇게 아까 뭐 얘기드린 글라스 코트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송일환 선수는 여기서 지금 오늘 게임이 여러 번 있어서 네, 많이 했죠. 단체전부터 해서 아, 네, 니게 코치는 네. 네, 샷이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옆에 그 ASB 코트에서 받아봤는데 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코트가 달라져서 약간 지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세트는 볼을 맞추면서 코트를 좀 적응해보는 것도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선수가 결승에서 붙은 적이 있었나요? 글쎄요. 두 선수가 결승에서 붙은 적을 본 적은 없는데. 본 적은 없나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붙은 적은 없는 거죠. 아, 네. 네. 김동우 선수가 아직 그... 제대로 그 저기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 샷이 약간 다운 같은데? 아까 좀 다운 같지? 아, 네. 송일환 선수가 받았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일환 선수가 크로스를 쳤는데 그게 약간 불규칙 바운드가 팀보드에서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굿샷입니다. 팡팡님, 김동호 화이팅 응원해 네. 주시네요. 이런 게 좋죠? 네. 아, 아 다운입니다. 네, 다운입니다. 네. 자, 다시 김동호 선수. 자, 다시 네, 힘을 내고 있네요. 네. 지금 송일환 선수는 이 전 게임도 했었기 때문에 드롭을 하면 약간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다운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이원석 코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잘못된 공을 선택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결정부 잘못된 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진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모든 드라이브나 드롭의 그런 컨트롤은 허벅지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운동을 좀 썼기 때문에 컨트롤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꽂히는 샷인데 잘 받았어요. 아, 송일환 선수 네. 아까도 매치 포인트에서 저거를 해서 1세트를, 예, 1세트를 끝냈거든요. 저 굉장히 잘하네요, 송일환 선수.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첫 세트. 자, 생각대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김동우 그렇죠. 선수가. 송일환 선수가 그 길이도 그렇고 네네. 지금
김동우 선수의 어떤 그 공격을 미리 막는 그런 샷들이 너무 좀 주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중기님 아휴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아휴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얼마나 잘 치는지는 같이 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스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좀 민감한 운동이다 보니까 코트가 바뀌어서 지금 김동우 선수가 좀 전까지만 해도 닉샷이 지금 저랑 하는 게임이 두 세트 동안 닉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아예 그 뭐죠? 팀보드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샷들이 지금 약간 0점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세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네, 3세트 가자고 네. 지금 우리 전호열님 호열이가 3세트 가자고 지금 저기 뒤에 권영준 선수인가요? 자꾸 지금 V자 네.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제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네. 귀엽네요. 네. 두 분 다 나중에 헤어진 거 해달라고 증거를 남기는 거 크게 말해요. 미안하지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저기 우리 김주희 선수도 보이고 빛난다 우리 주희 아, 너무 이쁘네. 저기 맨 뒷줄에 저기 이은영 선수도 있고 이은영 선수. 아 이은영 선수 보였나요? 네. 이은영 선수 지금 오늘 자기 스스로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새 조금 안 좋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네. 다시 또 잘하는 선수니까 금방 회복해서 올라오리라고. 네. 자 3세트 아 2세트. 자 우리 안 보이는 아 네 길이 좋습니다. 자 우리. 연임순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 안 보이는 우리 숨은 공로자 여러분 옆에서. 좋아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 153명 시청 중이십니다. 아, 네. 김동우 선수가 지금 약간 길이 조절하고 네네. 파워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충북 방송에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아, 생중계가 아니라 네. 녹화 방송, 녹화해서, 아, 녹화해서 예, 나중에 방송 한다고 하는군요. 네. 아우 잘 받았어요. 아, 네. 송일환 선수 중요한 순간에 네. 라켓면을 틀어서 반대쪽으로 드롭을 놨는데 네. 다운이 됐네요. 드라이브 좋고요. 오~ 네. 우리 정호섭 아나운서는 어후 어유 이것만 하지 말고 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말이 전부 같습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그렇죠.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받아 올렸고요. 자, 아 다시 살렸습니다. 자, 이번에 네. 예상하고 준비를 했네요. 김동우 선수가 컨트롤이 되기 시작해야 좀 게임이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김동우 선수가 주도를 해야 다시 와 자 멋진 수비와 공격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아, 네. 드라이브로. 네, 이번 점수는 김동우 선수가 아주 멋있게 이제 한 점을 가져가네요. 네, 네. 아, 길이 좋고요. 뛰었어요. 풀딱 뛰어서 발리 들어오는 중간에 찍은 커트했는데 잘 들어갔네요. 네, 연습을 좀 많이 한 모양이에요. 한 것 같아요. 네, 발리에 대해서. 네, 좋았고요. 자 여기서 아 또 받았습니다. 아 네. 대단하네요. 이거 드라이브 난 드라이브다. 드라이브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스트를 드롭을 놨어요. 네.
드라이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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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그쵸? 기다려라 해놓고서 앞에다 드롭을 놓은 건가요? 빌어줄게 해놓고. 자, 이 크로스 김동훈 선수 아까보다 크로스가 많이 좋아졌죠? 크로스 드라이브가 가운데서 바로 끊을 수 없는 드라이브를 아까 저랑 칠 때 그런 걸 많이 구사했었는데 네네. 지금 그걸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송일환 선수야 뭐 워낙 공을 잘 받고 있고요. 또 공격도 잘하고 있고요. 네. 자, 2세트에서는 좀 김동훈 선수가 다시 또 그렇죠. 리드를 가져갔네요. 네. 심연달 씨 뭐가 는다는 거예요? 아, 중계진이요. 아우, 잘 받았습니다. 네. 네, 드라이브 잘 받았죠? 네. 네. 다시. 아! 오, 받았습니다. 와, 아, 나답이었나요? 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네요. 네,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대6 상황인가요? 네. 아. 아우. 지계석으로 공이 날아왔어요. 네. 힘이 들어갔죠. 서민원. 서민원 선수 네. 공을 받으러 가면서 휴대폰이 날아갔습니다. 네. 자, 지금 중요한 점수죠? 중요한 점수인데요. 여기서 다시 차분히 집중해서 한 점 다시 가져가서 자, 받을 수 있는 공이었었는데 네. 서둘렀어요. 네. 아, 김동훈 선수 잘 따라갔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웨치볼 경화 샤펜시 포인트. 와, 자, 네. 멋진 샷 나왔습니다. 멋진 위닝 샷이죠. 네. 네. 타이밍을 라켓을 몇 번,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게임을 아, 네, 물렸어요. 아, 자, 테크니의 송일환 군. 네. 자, 마음이 급해서 너무 앞서서 들어갔죠.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살렸네요, 송일환 군 마지막에.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알찬 화질로 인사드렸던 예. 또 중요한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메리 네.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네. 많이 들어오셔서 네. 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게임을 네. 많이 진행해서 네. 방송할 수 있도록 네. 자, 우리 좋아요와 구독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나은 화질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좀 풍성한 대회를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빠르면 한 내년 3월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제 예,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자 여러분 다음 대회에 만나요. 제발. 제발.